안 맞는데 어쨌든 망신살은 하나 치고 들어와. 인간 둘 때문에. 그 한 사람 등치 큰 사람 있어 이렇게. 키 크고. 응. 어. 이 사람이 잘못하면 나하고 망신살이야. 응. 거기도 가정은 있었어. 응. 그래서 끊어졌어. 네. 없어요 지금은. 어. 그죠? 거기도 자식 둘 있죠. 네. 응? 자식하고는 왕래한단 말이야 저렇게. 네. 응? 그리고 엄마랑 자꾸 정분이 붙어 지금. 한 번만 소개받아. 응. 정분이 붙는다고 지금. 아 그래요? 상대가 이제 엄마한테 호감이 갈 수 있단 말이야. 아, 저는 별로. 응. 그러니까 요거를 선을 정확하게 잘 끊어놔야 돼. 응. 응. 응? 그래야지 엄마가 오래 망신살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엄마는 남자복이 많지 않아. 그래요? 응? 남자의 큰 덕을 보지는 못해 솔직히. 응? 편하게 살고 싶죠. 다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성격 센 건 알지? 네 알아요. 응? 왜? 엄마도 아부는 못 들어. 네. 상대한테 구슬려서 돈 받을 생각을 못해. 네. 응? 그러니까 엄마도 어느 누구나 만나서 그냥 가정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뿐이야 지금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저 사람도 그냥 심중해진단 말이야. 작년 올해부터는 인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 응? 아 누구 하나 나도 진짜 왜 외로움이 많았단 말이야. 응? 근데 달남자를 만나서 나도 편안하게 그냥 그늘에서 잔소리 안 해가면서. 응? 왜냐면 첫 남자하고 나하고 너무 극과 극인 사람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치가 떨렸었잖아. 응.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응? 근데 그 밑에 자식은? 우리 애들이요? 제 애들이요? 응. 둘째하고 부딪히지 마라. 둘째하고 같이 살거든요. 큰일 따라가고. 근데 자꾸 둘째가 어쩔 때 엄마가 강하게 자꾸 자기를 단둘이 하나 봐 이렇게 엄마가. 제가 좀 집착이 심해요. 응? 애들한테. 그러면 애는 어떻게? 튕겨져 나가죠. 저렇게 자꾸 엇나간단 말이야 애가 지금. 집에 답답하다고. 응. 근데 엄마는 자꾸 못 나가게 막잖아. 응. 저하고 똑같이 될까 봐. 응? 그러면 걔는 어떻게 마음에? 걔 상처는? 나간다고 상처 안 받고 집에 있는다고 상처 뭐 안 받고 하겠어? 지 팔자야. 응. 걔도 성격 세요. 응. 둘째도. 맞아. 엄마랑 똑같아. 응. 그러니까 엄마가 쟤도 나 같은 팔자 만나지 말라고 나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엄마는 구속하는 거야. 응. 그 엄마도 친정 엄마가 똑같은 거야. 부모가 돼야지 자식이 보이잖아. 그쵸.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그 자식이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걔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응? 그리고 걔는 칠성에 너 엄마 많이 빌어줬어야지. 수양을 걸어줬어야지. 시엄마를. 그런 것도 몰랐잖아. 몰라서 처음 들었어요. 응. 그래야지 걔가 사주가 조금 재워줘야 될 거 아니야. 사주를 눌러줘야지 강하니까. 응? 그래야지 걔가 어디 나가서 치질을 낳는단 말이야. 그 말하는 투 봐봐. 탁탁 사람을 쏜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엄마도 톡톡 쏴. 저도 그래요. 응? 안 해야지 그러잖아. 네. 근데 상대가 탁 쏘아버리면 엄마는 어때? 거기다 대고 치질을 안 하. 맞아요. 또 불쌍한 사람 보면 어때? 탁 끌어 안 하. 맞아요. 응? 팔자가 좋은 팔자는 아닌 거야. 힘들죠. 응? 그 사주가 엄마도 예민한 사주란 말이야. 응?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에다 집착이 너무 많아. 응? 그럼 남자가 어떻게 그게 숨통이 터져서 살겠어? 응? 남자는 어쨌든 방목을 해야 풀어야지. 응? 근데 엄마는 뭐 하나만 딱 걸리면 그걸 까지 판단 말. 그럼 누가 살겠냐고. 근데 저렇게 하나 딱 꽂히면 응.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엄마랑 처음엔 좋다고 들어오겠지. 근데 엄마 딱 엄마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야. 네. 만들려고 하고. 맞아요. 응.
그럼 남자의 십성은 그럼 튀어. 그래서 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어때? 현모양처럼 그냥 다소곳하고 네네 그래주고. 엄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딱 좋은 사주지. 그럼 추진력은 있지. 근데 여자로 태어나니까 어때? 여자의 울타리가 있단 말이야. 그 남자를 만들라고만 한단 말이야, 항상. 쟤를 키워주려고 하고, 쟤를 높여주려고 하고. 그럼 남자 그걸 받아들이냐고. 그리고 엄마가 말을 할때 좋게 얘기해주냐고. 응, 그래서 톡톡대고, 싸대고, 뭐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자식한테 그러지, 남편한테 그러지. 어느 누가 내 그늘을 버티겠냐고. 응. 그거를 성격을 조금 바꿔야지, 엄마가.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렇게 신살이 있단 말이야, 신이 있단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올 초에. 말이야. 응? 응? 근데 엄마는 인정이 안 되지. 응? 근데 엄마는 내 팔자를 생각해봐, 지금까지 기구 한 번.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개뿔도 하나도 없어. 응? 그럼 사람 잃고, 자식 잃고, 마음 잃고. 이게 엄마 30대 초반부터 와 있었는데, 엄마가 못 누른 거야. 보러 가면 항상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네 이렇게 자꾸 풍파를 겪는 거야. 이걸 재우고 풀어냈어야지. 엄마 꿈자리가 안 맞지 않아. 엄마 꿈만 잘 꿔도. 너무 잘 맞아서 무섭죠.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 꿈대로는? 가야지. 꿈을 보여줬잖아, 엄마한테. 근데 최근 들어서 더 심해요. 그리고 신 꿈도 꾸잖아, 지금은. 근데 무서워요. 뽀도 물건도 엄마한테 줬고. 어? 근데 엄마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싫은 거죠. 누구나 이걸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어딨어? 아무도 없어. 안 그러면 둘째가 가져가야 돼. 걔를 만들 거예요? 엄마가 무당이 될 거야? 굳이 무당이 안 돼도 내가 눌러놓아야지. 응? 지금은 신꽃이 활짝 핀건 아니야. 하나를 더 받아야 돼. 지금 두개 받았거든. 응? 하나는 따라 들어오고. 댕기머리하고 엄마 어린애가 하나가 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엄마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엄마도 되게 시기 질투가 되게 많아. 애랑도 싸워. 그게 내가 아니어서 그래. 싸우고 있으면 주위에서 네가 더 애같아. 너무 너 너무 철없어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말하는 딱 엄만 딱 5살 애기 같아. 것들. 네, 다 그래요. 애가 어른 같고. 우리 애가 어른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 볼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 별것도 아니야,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네. 뭐 옷이나 뭐 그런 거, 화장품, 향수 이런 거 그래서 욕심이 좀 그리고 엄마는 내 것도 쓰면 안 되잖아. 많아서. 네. 아니, 딱 자식이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자식도 내걸못 건들게 하면 어떻게 해. 딸은 엄마한테 물어봐. 평범한 엄마한테 딸 제가 자식이 주라고 하죠. 주라고 하지. 그거 뭐가 아까워. 그 몇만 원이면 사는 걸. 선물 받은 어? 그게 내몸 안에 있는 거야. 할매하고. 어떨 때 늙은이 같아. 응? 말투도 바뀌어, 엄마는. 한 번씩. 저도 그게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응? 근데 얼마 더 느껴줘야 돼? 귀에다 얘기를 해줘야 돼? 부득으라고? 아, 좀 그거 느껴져. 없어. 응? 이건 작두하고 눌러줘야지, 한 번은. 눌러서, 일단 재워놓고, 그래야지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세 번은 잘 재워야 돼, 그 대신. 세 번을. 그래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첫 번째는 나를 눌러야 되고, 신하고 나를. 두 번째는 저쪽,
원 남편네 풀어줘야지. 왜 제가 풀어줘야 돼? 자식을 낳잖아. 그 나한테 오잖아 자꾸 저 집 망자들이. 아, 그래요? 저한테 와요? 어떻게 하는 거지? 자식을 안 낳았으면 몰라.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저희 큰애도 응. 큰애는 엄마 원망 많은 거 알아? 알죠. 응? 제일 밉대 엄마가. 네. 맞아요. 응? 나는 딱 봐봐. 아버지랑 똑같아.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응. 전 자꾸 그 말을 해요. 하잖아. 아차 싶으면서도 자꾸 해요. 응. 그러니까 더 미운 게 엄마가. 응. 왜 아빠는 자기랑 비교를 하냐 이거지. 응. 자기도 아빠가 싫은데.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맞아. 본인밖에 몰라. 자식도 둘째야, 아빠는. 큰애가 아빠한테 가도 아빠 밀어낸 적 많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 겪은 거야, 걔는. 그리고 걔는 속으로 다 얘기 안 해, 겉 얘기를. 다 꽁꽁하고 안에다 두지. 근데 그걸 다 쌓아놓고 있잖아, 저렇게. 안 풀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도끼만 보면. 얼굴 눈 봐봐. 눈에 살기가 툭툭 무섭단 말이야. 응? 어떨 땐 저도 좀 이렇게 무서워서 말을 걸기도 막 그래요. 응. 아, 둘째는 봐봐. 금방 또 풀어져. 헤헤 대고 돌아다녀. 약간 좀 똘기 있어. 똘기 있어. 응.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 네, 그 막 싸우고 그냥 뒤돌아서면 없어지는 게 낫지. 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눈구레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큰애는. 근데 제일 나쁜 게 큰애 같은 스타일이 나쁜 거. 나중에 되면 저런 애들 살기가 있어서 다 사람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회생활 못해 저러다. 응? 이제 이게 엄마가 잘 풀어내서 재워놔야지 엄마 인생 눕히는 거고 내 새끼들 인생 눕히는 거야. 응? 엄마가 총대를 쥐고 있는데 엄마는 꿈도 꾸여줘, 어? 신이라고 보여주면서 너 이거 가져라면서 줘, 받았어. 근데 제가 가끔 꿈도 안 꾸고 했는데 우리 딸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너 오늘 나가지 마, 차 조심해. 너 걔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말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말이 터지는 거야. 아무 생각 없다가도 그냥 밥 먹다가도. 응?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 하지 말아야지. 말을 뱉으면 안 돼. 자꾸 말문을 터치는 거잖아.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직성이잖아. 직성에서 툭툭 나오면 그런 네, 말이야. 그걸 어떻게 말해? 그래 재우는 거지. 재워보고 재울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테스트를 받아봐야지. 이거를 엄마가 3년 전에라도 좀 하지.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싫어서. 누구나 다 내가 잖아. 누구나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하니까. 다 이 길은 숟가락 먹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만든단 말이야. 바닥에 바닥에 아무런 빗덩이 올린단 말이야. 그래요? 빗덩이 올려서 이제 빛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면 몸을 치는 거거든. 순식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응. 엄마 딱 했잖아. 3년 동안 쭉 떨어뜨려 봐봐. 계속 떨어졌잖아. 진짜 죽겠어요 지금. 응. 근데 그 전에 엄마가 풀어냈어 봐. 잘 됐을까요?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또 이것도 기회야 엄마한테 인생의 기회. 기회인데 이걸 또 놓치면 엄마 손해야. 그럼 더 없으면 더 못하지 나중에는. 지금은 그래도 내가 먹고는 살아. 딱. 응? 나중에는 먹고도 살게 못하게 만들어. 귀신이 되게 냉정한 거거든. 귀신은. 그러니까 엄마 보면 귀신이 있는 거야 지금. 태아령도 있고 할매도 있고 응? 청춘 남자도 있고 나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뭘 풀어내면 그래 둘째 다시 가져가야 돼 이걸. 우리 둘째요? 그래도 예민한 사주기 때문에 예민해야지 이런 게 신도 치고 가야 편하거든. 네. 예민하지 않으면 신도 가봤자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아. 예민한 사주한테 가게 돼 있어. 그럼 둘째한테, 첫째는 뭐 가도 소용도 없어. 첫째는 제가 정말 봤는데 빙의라고 해요. 빙의. 걔는 내잖아. 걔는 빙의가 아니라 지가 싸는 거야. 옛날부터 하나하나. 자기가? 그럼 걔는 그냥 내버려 둬. 그거는 이제 심리상담을 받아야지.
하나하나 끄집어내놔야지. 내가 그게 이제 나중에 돌변하면 또 이렇게가 보내는 거야. 네, 맞아요. 한번 문들어가면 무섭더라고. 아빠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엄마랑. 네, 저랑 못 사요. 걔 틀린 말 안 해, 그런데 엄마 잘 봐봐. 맞아요. 가슴에 힘에 파는 거 맞는 말을. 맞는 말이야. 걔가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니야. 근데 말을 돌려야지. 근데 걔도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 가슴 속에. 그걸 누구한테 응어리를 푸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존심이 세서. 아, 맞아. 자존심. 지 동생하고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동생한테는 받아주는 거지. 자기가. 어? 자기 걸 못 내놓는단 말이야. 솔직히 안에 있는 걸 탁 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턴단 말이야. 걔는 괜찮은 거죠? 걔는 알잖아. 걔는 이제 그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사주고 신이 온다는 것보다 우울증이 오는 거지. 저하고 둘째?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잘 처단을 해놔야지. 내가 있잖아. 귀인문도 있는 거고 나랑 살 사람도 생기는 거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풀어야지. 그럼 좀. 그래야지 좋은 사람 엄마도 욱하는 사람께 좀 자야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남한테 기대지. 아, 뭘 해도 안 되네. 안 돼. 안 그럼 뭐 재미도 없어. 아프고 치우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돈 어떻게 벌어? 네, 못 벌어 계속. 근데 저는 사람 피하게 되고. 응. 자봐 작년 재작년 그 작년을 보라고 계속 어떻게 되는 나를. 바닥을 쳤죠. 근데 3년 전 차라리 3년 전에라도 제대로 풀어놨으면 이렇게는 안 됐다고.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어떻게 풀어야 돼? 붙어서 엄마는 작두 타고 눌러놓고 그리고 엄마를 띄워서 허준지 정확한 신인지 화답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진짜 신이면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겠지 엄마한테. 어떻게 가자 하겠지. 그거를 보고 허주면 떼어내놓고 내가 작두 타고 누를 거고. 그거를 3년 전에 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요렇게 바닥 안 치고 의욕이 없어지지 않고. 3년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내가 딱 3년 전에만 풀었어도 요렇게까지 안 됐다고. 돈 좀 모을까요? 이걸 해놔야지 이제 돈을 모으지. 이거 하기 전에는 내가 뭘 못해. 안 돼. 엄마를 꺾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 꺾여요. 제가 의지가 어떻게 엄마가 앞을 쓰겠어. 못 써.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쳐. 인간이 몸으로 치고 자꾸 하기도 싫고 짜증만 나고. 맞아요. 의욕도 응? 없고 몸이 기운이 쫙 빠지는데 어떻게 할 거요? 어떤 사람은 잠만 며칠을 자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요. 그게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막 계속 밥을 먹고 있거나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먹어도 먹어도 배가 빵빵해도 먹어 그럴 때는. 네. 그리고 자요 또. 이거는 망자야 망자. 안 좋은 거. 잠시. 제가 그렇게 눌러주면. 그렇지. 애들도 재워지지. 저한테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는. 그럼요 없어지죠. 대신 내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한 번으로. 세 번은 해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첫 번째 원하는 답이 있어. 신이 본인 이제 그거는 본인한테 우리가 실어봐야 하는 거야. 했을 때 그 한마디를 잘 들어서 본인이 그대로 행행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 몸에서 행동이 나오는 게 있어. 그 신을 정확한 신의 하나를 뽑아낼 거란 말이야. 그 사람 원하는 게 있을 거야. 그 뽑아내면은? 그냥 그 사람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 신은 정확한 신이 원하는 거라. 왜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툭 친단 말이야. 그걸 알아줘야지. 더 이상 힘들기 전에 얼른 풀어내. 어떻게 풀어요? 제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인데. 엄마 3월 달부터 이사원이 있어. 양력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래요? 응. 아무 데나 가도 형님. 올해는 이제 동쪽, 북쪽 방향으로 가야지. 살고 있는 데서. 서남쪽은 살 게 있습니다. 남쪽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요?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여기 이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 살라고 여기 온 거야. 살라고 온 건데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엄마가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응. 근데 어쩌나 엄마가 650을 갖고 와. 650이요? 생길까요 그게 저한테? 그거는 엄마가 살라고 해야 되잖아. 내가 당장 죽으려고 지금 날 잡아놨는데 이 돈 있으면 살아. 그럼 엄마 어디서도 안 구해와? 구해오겠지. 응.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신도. 이것도 원래는 더 들어요 엄마. 없으니까 내가 엄마가 사정 사주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거 최소한의 금액을 부른 것 뿐이지. 아니 최소. 최소한이요. 그래요? 이걸 이렇게 드려서 세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3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5년 간 사람도 있고 한 번 하면. 아 내 평생에 한 번에 딱딱딱 세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가는 거 사람도 있고 내가 그 대신 요번에 처음 했을 때 그 신이 원하는 게 있어. 하나를 답을 정확하게 내려야지. 그대로 가면은 본인이 편안하게 갈 수 있어. 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왔으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과부 딸 앞에서 내서라도 해야 돼. 과부가 없네. 아 과부는 많은데 딸라가 없네. 과부는 많은데 다들 돈이 없어서 그래야지. 나 살라 하잖아. 진짜 내가 살아봐야지 하면 엄마가 어떻게든 구해. 응. 이 악물과 억착같이 구해서 응. 얼른 와야지. 빨리 오면 그렇지. 그래 내 인생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지. 내가 이제 더 구렁텅이로 빠지면 그때는 못 태어나와. 그럼 돈 더 많이 들어. 응? 뭐, 지금 아무도 그렇잖아. 제가... 초기에 잡느냐, 중기에 잡느냐, 말에 잡느냐. 그쵸. 다 씌어있는 상태에선 잡으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시간이 길어지고, 그럼 더 강해져야 되고. 때가 있는 법이야. 때가 있으니까 지금 엄마 여기 꼬르다 주는 거지.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머리도 되게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막 갈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눈을 뜨긴 일찍 떴는데, 근데 택시한테 제가 멀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가지 말라는 거, 저 혼자 막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잡신은 가르기 싫거든, 엄마 몸에서. 그러니까 멀미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은? 괜찮아요. 딱 와서 앉아서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왜 그러겠어. 올 때까지는 막는 거야. 아, 괜히 막 짜증나고. 네, 이거 가서 또 부탁하는 소리 듣고 받아라 이런 소리 또 들어야 되나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더 엄마가 이제 더 힘들게 하는 것보단 나. 근데 한편으로는 신과의 약속이잖아요. 응. 그걸 내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늦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좀 진정하고 역시나 또 그런 소리 듣네. 안 들을래 안 들 수가 없지. 어디 가든 저는 항상 그 소리를 들어서.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 소리 하지. 아무나 갖고 붙어라 뭐하라 안 해. 우리 애들도 최근 들어서 그게 신이 발동이 되잖아. 내가 3년 전에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다고 그랬잖아. 그랬잖아. 3년 지나서 내가 엄마 자 지난다 그 지난다를 봐봐. 내 꿈으로도 보여주고. 응? 근데 그거를 엄마가 또 무시해버리면 엄마 인생을 치는 것 밖에 없어. 더 이상 벼랑 밖에 없는데. 지금도 그래. 편한 끝에 몰라도 엄마가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끝이야. 뭐 저만 잘못되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까지. 그럼 엄마가 정신 차려서 정확하게 잘 풀어내야지.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응? 직접 해주시는 저거 직접 해주죠. 혼자 하진 못해요. 선생님들 아까 그렇죠. 저희 애기 저희 딸 뭐 시향 엄마? 이런 데다 팔아줘야지. 시향 엄마를 해서 그러는 건 77만 원 올려서 같이 이제 빼갖고 같이 와서? 애기랑? 이제 그래서 공양을 들여주는 거야. 그런 애들 칠성불공 들어주고 생일불공 들어주고 정월불공 들어주고 그때마다 77만 원 든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한 이제 번, 한번 해놓고 나면 이제 10만 원씩 올 때마다 네. 생일 그래서 걔 어쨌든 시집 갈 때까지는 빌어줘야 시집 가서야 이제 지가 하는 거고 어떤 사람하고 다르니까 누구랑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 내가 빌어줘 내가 그럼 나도
같이 가야죠. 지가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그럼.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먼저야. 제가 제일 문제예요. 요즘에 꿈을 꿔도 깨면 애기 꿈인지 생신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꿈을 꿨는데 보면 낮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 이거 데자부인데 내가 꿈에서 봤던 건가? 그게 꿈으로 보여주는 거야. 계속 그 로또 당첨되는 거야? 없어. 그런 팔자면은 얼마 좋겠어. 꿨었는데 제가 안 샀거든요. 나는 그렇지. 그런 팔자 못 되는 거지 않아? 없어 없어. 근데 그 번호가 1등이었는데. 너 진짜 못 샀으면 똑같은 네, 거야. 안 샀어. 근데 내가 운이 없는 거야. 그런 운이. 아... 운이 있었으면 샀겠지. 꽁꽁 운이. 응?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살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치이는 거죠 지금. 더 치이지 말고. 그럼 남자들은 지금 만나면 안 되는 거군요. 여자는 지금 걔는 망신살을 올르지 말고. 그 소개받아서 소개 한번 만나면. 응. 모르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칠지. 아 그래요? 응. 망신살이 나는 게. 네, 매 입방에 오르는 거야. 남의 입방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른 나쁜 건 없나요? 조심해. 지금은 내 엄마가 왔을 때 신을 받기 때문에 이게 결정타는 약이야.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지금 이혼 때문에 모든 게 안 좋으니까 계속 나를 계속 지금 이제 진짜 바닥을 온 거야. 살아본 게 다 한데도 여기서 더 바닥이 없어. 이제 그럼 이제 몸 치는 거밖에 없어. 식구들 치는 거밖에. 저희 식구들까지. 그럼 내가잖아. 엄마 정신을 못 차리면 보여주는 거밖에 없어. 아, 내 눈으로 보여요? 그럼, 보여주지. 그때는 이제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해. 돈도 없고 진짜로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겠죠. 결정 잘해요. 네. 아쉽지? 아, 무서워. 응. 제발 이슬은 듣지 말아야지 하고 왔는데. 몰라, 난 사주고 푸는 사람이 아니어서 왜 엄마가 일부정사 못하냐면 저렇게 가치는 들어오는데 갈라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엄마 이별한 거라. 뭐가 있어요? 조상의 가치도 안 들어오니까. 아 정말요? 그 갈라졌잖아 저렇게. 처음에 거 있잖아 쭉. 그러면 엄마는 이별한 거야. 저는 계속 못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도 그래서 저쪽도 잘 풀어야지 이제 서로 끊어줘야 될 거야. 아... 일단 내 거 먼저 급한 불 먼저 끄고 그러고 나서 저쪽을 풀어야지 내가 좋은 귀인이 나한테 왔을 때 방해를 안 할까. 똑같잖아. 엄마도 죽어봐. 죽으면 쟤만 잘 사는 꼴을 봐? 못 봐. 그러니까 그랬죠. 그분 엮여 있으면 엄마는 이제 그거 실타리에 묶여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엄마를 계속 끝까지 물어가는 거야 지금. 아 그걸 다 풀어놔야지. 알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답답하네. 이사 가는 거는 상관없죠. 네, 이사는 갈 수 있어요. 서쪽하고 남쪽. 남쪽 피하고. 그만 조심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내 머리 방향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응. 동서남북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동이야? 지금 복명동 청소라고. 응. 복명동에서 북쪽이면 어디야? 그 복명동을 따지는 거야. 내 집에서. 이쪽 아닐 거야? 쌍용동? 쌍용동도 그쪽은 서쪽을 약간 껴서 움직이는 거지. 성정동? 응. 성정동 쪽도 괜찮고. 이쪽 성정동. 저쪽도. 저쪽 뭐냐 어디 청당동도 있고 그쪽은 너무 멀어서 제가 지금 성정동 두정동 쪽으로 갈 걸 생각 중이거든요. 두정동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성정동 두정동. 아 괜찮아요? 잘했네. 큰애하고 한 집에 살진 않고 그냥 가까이 가까이서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 큰애는 엄마랑 부딪히면 맨날 네, 맞아. 싸워. 맨날 싸우고 둘 중에 하나가 울어야지 끝나요. 서로 불쌍하대. 저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없나요? 돌봐주려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것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어 이런 것도. 아 그래요?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엄마가 안 믿는 거야. 근데 점집을 가면 나도 믿어야지. 점집에서도 신의 말을 믿어야지. 왜 안 믿어?